Hey girl,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must be party time. Here we go. Yungdae, Yuna's birthday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나입니다. 네, 와! 융데이예요. 네. 5월 30일 오늘 제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매년 저희가 만나서 얼굴 보고 생일 파티를 해왔잖아요. 근데 또 요즘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인사를 하려고 융데이 유나's birthday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혼자서 오늘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저의 소소한 근황 토크부터 또 재밌는 게임, 그리고 또 우리 소원이 알차게 준비해준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이라고 먼저 생일 초를 불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거 대박이다. 혼자서 좀 쑥스럽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생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들고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네? 들어야겠어요. 잠시. 엄청 크다,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올해는 진짜 더더욱 축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매년 점점 더 많이 받는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건강해라. 너무 좋아요.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와, 진짜 언제 이렇게 또 축하를 받아보겠어요. 참 이 일을 하는 게 이럴 때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말해주면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건강과 행복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 맞춰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주된 내용은 똑같지만 있는 복 없는 복 다 가져가세요. 나눠 가져야.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이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생일에는 항상 꼭 만나기로 했잖아요. 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에 생일을 좀 담아봤어요. 어깨에 생일 주인공 티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축하를 해주셨어요. 바로 저희가 공지를 드렸던 이벤트 때문인데 천하제일 융데이 축하대회 빠밤 네, 천하제일 융데이 축하대회라는 이름으로 소원들이 우리 팬분들께서
저의 사진을 이용해서 축전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걸 트위터에 해시태그 천하제일 6대1 축하대회라고 업로드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액자로 꾸며주셨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이 나왔을지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유심히 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것부터. 아, 와! 인스타, 이거 라이브 방송. 그죠? 인스타 라이브 방송 모양으로. 아, 근데 멤버들이 다 축하했네? 멤버들이 다 축하해준 거네? 아, 대박이다. 유나야, 예쁘네.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우리 융이. 생일 축하해, 언니 생축. 아, 진짜 아까 제가 낮에 봤던 소녀시대 톡방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아, 예쁘게 이제 아이디어가 라이브 방송으로 딱 해주셨네요. 아, 프로필 사진도 바꿔야 되는데. 인스타. 너무 예뻐요. 두 번째로는, 아,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막 겹쳐서 이렇게 하는 거? 콜라주! 맞아. 콜라주를 해주셔서. 근데, 아, 이 사진이 되게 좋으셨나 보다. 옛날의 사진. 저도 그런데. 너무 귀여워요. 아기자기합니다. 이런 거 뭐지? 막 꾸미는 거 있잖아요, 스티커로. 그런 거 뭐라고 하지? 막 다이어리 꾸미고, 폰 꾸미고, 뭐 이런,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느낌처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뭘 해도 잘 꾸미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이 멘트가 다 하나씩 있으신 건가? 해시태그를 다 달아주신 그게 다 있는 거군요. 트위터에. 아, 업로드 멘트. 아, GG4에 봐. 그래서 멤버들이 같이 있고, 여기는, 아, 사슴과 케이크의 이모티콘이 있어요. 오, 예쁩니다. 이거는 유나 인사이드. 이거 원래 뷰티 인사이드 영화 포스터잖아요. 사랑해, 오늘의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오, 이 멘트도 똑같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활동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예능이랑 드라마, 영화, 소녀시대 활동 다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 멘트 그대로 있네요. 업로드 하신 게. 사랑해, 오늘의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주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우와, 이거 뭐야? 영화 포스터 같이 된 건데, 이거, 와, 상을 엄청 많이 받았네. 이거, 원래 막 아카데미 막 이런 거 수상한 그런 걸로 남는 거 아니에요? 530 생일 축하상 부문 축하상. 뭐지? 보이는데도 왜 잘못 읽고 있는 거지? 530 생일 축하상 부문 수상. 2021년 베스트 해피 버스데이 최고 축하상. 걸스 제너레이션 6대1 수상. 제32회 천하제일 6대1 수상. 와, 다양한 수상을 했네. 기분이 괜히 좋네요. 유나야 생일 축하해. 5월 30일 가장 특별한 하루가 찾아옵니다. 이거 기적 멘트 아닌가? 아닌가? 맞죠? 유나야 생일 축하해. 내가 제일 먼저 축하해 줄 거야. 라고 올리셨습니다. 제일 먼저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늘 쓰겠다. 와, 이건 잡지 커버 그런 건가 봐요. 여기는 임윤아 생일 미리 축하해요. 물론 생일날에도 내한몸 바쳐 축하해 줄 거야. 노래하는 윤아도 연기하는 윤아도 그냥 임윤아도 다 사랑해. 눕기 따기 너무 힘들었다. 언니 폴라로이드 나에게로. 아,
아, 눕기 따기 너무 힘들었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네. 대박. 고생한 만큼 폴라로이드 너에게로 줄게. 아, 이거는 무슨 꽃이지? 해바라기인가? 아닌가? 몰라. 해바라기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에는, Yuna's birthday. 오케이. 이, 연기자와 가수,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과 공조2, 해피 뉴 이어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다고 써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있어요, 뒤에. 우와, 소원신문. 이거 저거다. 지수. 지수 스타일 아니에요? 아. 여기는 소원신문이라고 해서, 여기 깨알같이 광고가, 제가 직접 광고하는 광고들이 붙어 있어요. 영화 기적, 공조2, 해피뉴이어. 그 다음은 드라마? 열일융. 다음 작품 몇 개? 비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여기에 다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진짜 기사처럼. 와, 기자 이름을 써주셨어야지. 기자, 누구 기자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융언니 기사 쓰기. 똥손인 나의 최선이었다고 한다. 융언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아, 고마워요. 예쁜 기자로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안 돼. 그리고 여기. 어머. 이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 뭔가 비슷한 거 같은데? 축. 유나 생일. 약간 좀 돌잔치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폰트가. 여기는 울 공주 엄마가 사랑해 라고 써주셨네요. 아, 나를 아기처럼 해주셔가지고, 아, 어머니로. 아, 감사합니다. 빨간색, 저는 빨간색 의상이 좋아하는데, 잘 받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되게 딱 빨간색으로 해주셨네요. 봉도 같이 했어요. 소원봉. 이지수 기자라고 써주셨습니다. 얍! 해피, 오! So simple. 0530. Happy birthday, 유나. 여기는 유나야 생일 축하해. 30일 V앱에서 만나자용. 늘 응원하고 사랑해. 와. 고마워요. 이건 되게 친환경적인 그런 제가 굉장히 많은 컨셉 중에서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은 친환경 컨셉을 잘 담아주셔서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해주셨어요. 옷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좀 일어나서 마지막. 아, 포토매틱. 포토매틱 컨셉이에요. 아, 깜짝이야. 댓글에 언니 안 피곤해요? 그래서 나 너무 막 이걸 너무 느릿느릿 소개하고 힘들어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 머릿속을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아, 몸이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뛰어다닐 머릿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이제 의연해지기로 했어요. 이런 거에. 이거 예쁜 것 같아. 진짜 이거 가가지고 이렇게 찍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찡찡찡찡 찍어가지고, 여기에 So Wonderful Day라고 써 있어요. 깨알같이. 예쁩니다. 여기는. 올해에도 유나 언니가 가장 행복한 생일날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고마워요. 마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분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기계를 다루거나 약간 이런 작업하는 거에서 소질이 그래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해보진 않았어요. 저보다 능력자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해요. 이 소개해드린 축전을 만들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감사의 표시로 방금 오늘 찍은 따끈따끈한 폴라로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꾸며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다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네, 저희 우와, 저희 방송 시장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희 방송 시작 전부터 하트가 3억 3천만을 넘었습니다. 대박. 3억? 일십 백천. 진짜네? 하트. 이거 하트. 이거 왜? 아, 여기. 아, 요즘은 이게 있구나. 이 두 번 하면 눌려지는 거 아니었어요? 아, 옛날이야? 언제 바뀌었지? VM 너무 오래 안 했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하트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저는. 폴라로이드. 해피 버스데이. 계속 축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오랜만이잖아요. 많이 오세요, 빨리.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3억 더 넘겨보자고. 지금. 뭐야.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 너무 좋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전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화창한 날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혼자서 제가 이렇게 V앱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코너가 여러 가지가 또 남아있어요. 네. 아, 융데이여서 하늘이 축복이라고?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비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 올해는 내 생일 비 오나 보다 했는데 다행입니다. 비 온 뒤에는 화창하게 날이 개이니까요. 뭐야. 네, 이번에는 융스타그램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이게 저의 근황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또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자세한 얘기들은 또 사진을 올릴 때 많이 글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인스타그램을 제가 막 자주 피드를 올리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열심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머, 쟤 때문에 안 보이나? 네, 이걸 이렇게 들고 하나요? 옆에 대고? 너무 놀라서 고개를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황정민 선배님과의 투샷입니다. 제가 올 초에 네, 이 드라마 허쉬 촬영을 다 끝마치고 선배님과의 투샷을 제가 올렸는데 허쉬 마지막 많은 도움 주신 소스윗 한정민 선배님 함께 작품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허쉬팀과 모든 선배님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지수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수 허쉬 안녕 썼었는데 정말 허쉬팀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진짜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든든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파트너를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또 저도 이지수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또 새로운 톤의 캐릭터로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또 한 번의 도전이 된 작품입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 컷이 엔딩 컷인데
이 모습이 좋아서 이걸로 했어요.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그래도 파트너였던 정민 선배님과 감사합니다.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모두. 네, 이 다음은 제가 I miss you so on 이라고 올린 건데 그냥 전날 착장이 저는 좋았어요. 저게 황금 촬영상 시상식이었는데 촬영 감독님들이 뽑아주신 영화 촬영 감독님들이 뽑아주신 상, 인기상. 그래서 저는 전날 수트를 입었는데 점프수트예요. 블랙 점프수트. 그래서 생머리에 블랙 점프수트를 입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울을 보다가 한카 찍어야겠다 해서 찍어서 올린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어느 행사를 가도 다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팬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좋은 날 또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I miss you 소원이라고 올렸어요. 유나 언니 요즘 꽂힌 패션 아이템 있어요? 저는 원피스? 원피스. 여름에는 원피스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조금 긴 원피스. 원피스를 좋아하고 저는 슬랙스도 좋아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내가 저 이모티콘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이게 뭐지? 뭐지? 왜 저걸 올렸을까? 짜잔인가? 그냥 짜잔 이렇게 한 건가? 저거는 이제 유튜브 So Wonderful Day 유튜브 촬영할 때 찍은 건데 그 저 베레모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 많은 검색과 또 우리 소원의 취향을 자주 서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광고를 했었던 의류 광고 중에 지금 광고를 모델을 하고 있지만 의류 광고에 그 검정색 베레모를 쓰고 찍은 컷이 있어요. 그 컷이 안 풀린 것 같더라고요. 그 컷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레모를 오랜만에 또 썼을 때 그걸 대신하고자 거울 셀카를 한번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레모 융을 셀카를 남기고자 찍었어요. 베레모 융 내 삶의 의미. 의미까지 된다면 베레모 왕창 사가지고 111 베레모 셀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깨 위에 구름이 있대. 어깨 위에 구름이래. 아, 전 구름 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 하늘 보고 구름 예쁜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하늘 사진을 가끔가다 많이 찍는데 그냥 제가 보고 만족하는 걸로 찍긴 합니다만 오늘은 구름 한 점이 없네. 구름이 다 어깨에 와 있나? 구름 너무 귀엽다. 아, 베레모는 사람이 미친대요. 대박이야. 왜 베레모를 왜 좋아하지? 왜 좋을까나? 뭔가 장식이 있어서 좋은 건가? 재밌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걸 너무 고개가 돌아가니까 앞에 놔도 될까요? 그래, 아, 여기다 놔야겠다. 아, 누나 슬슬 더워지면 단발융 변신해요? 아니요. 더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스타일링에 따라서. 그리고 컨셉에 따라서. 네. 그리고 다음은 기적 스틸컷이에요. 라희 스틸컷인데 이건 준경이랑 같이 분식집 갔을 때고
이거는 준경이랑 도서관에 있을 때. 아, 근데 라희를 바로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요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또 만나질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희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제가 처음으로 사투리 연기에 도전을 했지만, 또, 봉화 사투리. 뭐, 그쪽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투리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보시는 분들도 더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리면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영화를. 소원 기다리는 거 제일 잘한다고? 맞아. 소원 진짜 기다리는 거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 기다림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주 감사해요. 개봉 확정되면은 놀토 출연할 거냐고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재밌는 건 다 해봐야죠. 사투리 너무 좋아요. 맛보기 한마디만? 아. 뭐가 있지?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했는데 대단타 이런 게 있고 뭐 이 사투리는 뭐뭐한 거 아니라?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할 때 라를 막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억양을 잘 선생님이 또 필요한데 구름 있는 거 아니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또 선생님과 또 주변에 또 그쪽 지역에 있으셨던 분들 만나서 녹음 다 제가 부탁해서 들으면서 씻을 때도 듣고 촬영장에서도 계속하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은 Last Winter. 작년 겨울에 찍은 화보인데 이지수 기자일 때 찍었던 화보입니다. 근데 저렇게 촬영할 때 저 스태프들이 찍어준 건데 저런 컷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항상 공개 시점에 맞춰서 올려야지 하다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서 딱딱딱딱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제가 좀 손이 느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저거는 핸드폰 사진을 보다가 추억여행으로 옛날 사진까지 보게 돼서 이거나 그냥 올려야지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옛날 사진 다 본 거를 올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네, 맴. 여기는 콘치즈 브레드 홈 베이킹. 이거는 제가 이제 제빵에 꽂혀가지고 항상 여러 가지 빵을 도전하면서 집에서 심심할 때 너튜브를 보며 했는데 빵을 만드는 걸 제빵을 배워본 적이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그런 제가 제빵 뭐 이런 시간에 배운 정도? 근데 요즘에는 레시피 나온 거 다 그대로만 하면은 웬만해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콘치즈 브레드예요. 이거는 근데 콘치즈 브레드도 그렇고 피자빵도 그렇고 다들 너무 반죽이 숙성이 필요해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죽에 이거는 그 옥수수 콘, 통조림 콘 그거를 넣고 피자 치즈 넣고 위에 마요네즈랑 파슬리 가루 이런 거 뿌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쭉 하면 늘어나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었던 메뉴입니다. 언니가 제일 자신 있는 베이킹 메뉴가 뭔가요? 제일 자신 있는 베이킹 메뉴? 제일 많이 만든 거는 그 피칸파이, 호두파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바퀴 달린 집에 들고 갔는데 빵이 그 파이지가 너무 두껍게 된 거예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두꺼워서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촉촉하게. 유나야 큰일 났어. 올림포스에서 SM에 전화했대. 아프로디테 없어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 SM에서. 아, 웃겨. 유튜브 업로드 시카고 황록씨 보러 간 날 with 써니 언니. 근데 이거 지금 써니 언니 안 보여서 나만 혼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써니 언니도 이거 포스터 같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딱 입고 와가지고? 저날은 이제 투판 언니가 뮤지컬을 하고 있는 시카고라는 공연을 보러 갔는데 써니 언니랑 같이 갔어요. 저의 공연 파트너였습니다. 네, 정말 바니 언니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준비를 진짜 많이 하고 또 이 시카고를 하게 됐을 때도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역시나 너무 연습한 보람이 느껴질 만큼 정말 춤도 노래도 연기도 다 잘하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언니가 연락 와가지고는 록시를 위해서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상도 받았잖아요 이번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문화생활. 유나 언니에게 모든 색을 뺏긴 순기 언니? 언니라면 그냥 너 다 가져 뭐 이럴 것 같아. 그냥 너 다 해 괜찮아 이럴 것 같아. 아, 같이 찍은 사진이었구나래. 같이 찍은 사진이야. 어떡해. 와, 근데 왜 영상을 안 찍었어요, 파니 누나랑? 맞아. 아니, 아, 진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이게 또 제가 브이로그처럼, 해보려고. 또 이걸 보러 가는 길을 다 찍었는데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카메라를 켜질 못한 거예요. 왜냐? 항상 나는 그렇게 지냈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공연을 또 다 보고 났으니까 또 갑자기 까먹은 거죠. 공연 보기 전까지는 이걸 찍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찍다가 공연을 또 재밌게 보고 나니까 또 잊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막 부랴부랴 만나고 우리가 막 꽃이랑 케이크 사준 거 막 이렇게 주고 피곤하니까 또 언니가 얼른 가 이러고서 빠빠이를 했는데 써니 언니랑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딱 탔더니 맞아 유튜브 찍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뒤늦게 카메라를 켰는데 뭐 마무리 인사는 했지만 그걸 보러 간 목적이 파니 언니 만나러 간 건데 그것만 속 빼놓으면 어쩌냐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연락 왔었어요. 너네 너무 귀여워. 크크크 이러면서 나 없는 건 너무 웃겨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언니 이거 언니 담으려고 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언니가 없지 했더니 아니야 고마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다음번에 파니 언니랑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웃겨. 계속 댓글이 초보 유튜브 용. 그대로 올린 게 더 웃겼어요. 우리 언니는 그래도 돼. 괜찮아. 감사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네요.
이 마지막 사진은 일할 때도 먹어봐요. 키즈 말고 뚱빠 주세요인데. 저거는 이제 광고 촬영을 하는 중에, 준비하는 중에, 이제 매니저 오빠가 간식을 이렇게 앞에 주셨는데, 저게 딱 있더라고요. 저 모양은 처음 본것 같아서, 저거 먹어야지 하면서 먹다가. 귀여워서 그냥 인증샷으로 찍은 건데, 셀카처럼 찍으려고 찍었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셀카를 찍는 걸 별로, 뭐라고 해야 되지? 쑥스러워요. 혼자 막 이러는 게. 언니 최애 우유 맛은 뭔가요? 저는 초코우유예요. 초코우유. 근데 이제, 그 초코우유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서울에서 먹는 게 좋죠.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좋아해요. 근데 초코, 딸기우유도 좋아하고, 바나나우유도 좋아하고. 하트가 3억이 넘었네, 라고 해주셨고. 오, 아, 간절함이 없다고? 사진 찍을 때? 간절함? 간절함 있어요. 또 이거 막 이렇게 하면은, 인스타에 뭐라도 올려야 되는데. 뭘 올려야 하나? 어떻게 찍어야 하나? 또 이거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은 또, 셀카 못 찍는다고 또 뭐라 그러겠지? 이런 생각. 많이 찍어볼게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하하하. 언니 얼굴로 셀카를 안 남긴 건 반칙 아닌가요?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어도 예쁠걸요?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레오는 어디 있어요? 아, 나 오늘 레오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또이 장소가 강아지와 함께 할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꼭 레오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이 사진 근황 토크를 이어서 제가 소원에게도 저의 근황에 대한 질문을 사전에 받아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Q&A 시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매번 그때마다 준비가 딱딱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질문이 다 새롭게 달라지고 근황이나 이런 것들도 또 서로 달라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소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생일 파티를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반 이상이 수다예요. 팬들과의 수다. 네, 그래서 뭐 역시나 이번에도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아, 올해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손민수하게 해주세요. 손민수, 손님, 뭐지? 손님. 아니야? 아, 줄임말 아니야? 이거 뭐 막, 그거는 줄임말, 저거. 손이고, 막 이런 건줄 알았어. 아, 캐릭터 이름이야? 왜 손민수? 아, 어떡해나. 손민수하게 해준다는 게, 따라할 수 있게? 아, 웹툰에서 여주인공을 따라하는 캐릭터 이름이 손민수야.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웹툰 작가님. 네. 아, 손민수하게 해달라고요? 아, 또.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왜 이렇게 웃는 거냐고. 최근에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 올해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 나 올해 뭘 샀지? 올해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 저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옷? 원피스를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원피스 사고? 뭐 그런 건데? 손민수를 할 수 있는 거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가격이 좀 착한 거면 더 좋잖아요. 저는 그 이어폰 있잖아요. 무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름을 다 말해도 돼요? 에어? 해도 되는 거예요? 되죠. 방송 네, 공기팟이라고. 네, 공기팟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아날로그 감성으로 줄 이어폰 있죠. 옛날에 그냥 함께 들어서 오던 그 정품 그 들어오던 그걸로 샀어요. 그걸 오랜만에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뭐냐 온앤오프에서 성시경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서 그걸 샀거든요. 옛날에 그 아날로그의 감성이 있다고. 그게 딱 연결되는 블루투스 연결되는 그 시간이 정말 짧지만 그 기간이 딱 없이 노래를 플레이하면 바로 나오는 그게 좋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럼 나 저걸 사볼까? 해서 그걸 사서 썼는데 또 좋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좀 잘 못 쓰겠어. 없어서 막 그냥 옛날 사람처럼 쓰는 것 같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당당히 저는 쓰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감성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딴 건 뭐가 있지? 이제 소원 필수템이라고 줄 이어폰. 이런 걸 추천해서 미안합니다, 진짜. 떠오르는 게 막 뭐가 없어. 분실 위험이 많아. 맞아. 근데 줄 이어폰이 편하대. 이분은 좀 네, 비슷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요즘 그 시대에 그걸 손민수 하기엔 좀 그렇대. 아니, 한번 해보라니까요, 진짜? 음질도 훨 좋대요. 맞아. 진짜.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또 새롭게, 오랜만에 또 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좋았어요. 감성템이라고. 네. 언니가 하면 다 트렌드야. 줄 이어폰 짱! 너무 웃겨. 진짜 웃기다. 지금 바로 공깃밥 빼고 있어요. 진짜 핑크로 그 색깔 똑같은 게 나오면 좋겠다. 소원이 잘못 알고 있는 유나의 정보가 있다면? 소원이 알고 있는 정보가 뭔지를 알려주면 제가 그걸 정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원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정보를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다른 거를 좀 보고 있을게요. 댓글 올라오는 동안. 요즘도 팔부채에 꽂혀있어요? 새로 꽂힌 음식이 있다면? 팔부채에 꽂혀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팔부채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내가 꽂힌 거라기보다는 제 친구들이랑 모이면은 항상 팔부채가 껴요. 친구들이 항상 팔부채는 꼭 시켜야 되는 그 메뉴이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면은 어떤 친구는 이제 팔부채를 꼭 시켜야 되고 어떤 친구는 보쌈을 꼭 시켜야 되고 어떤 친구는 치킨을 꼭 시켜야 되고 그래서 항상 먹는 메뉴가 똑같았어요. 팔부채, 보쌈, 치킨 이렇게. 근데 팔부채 너무 좋아해요. 저도 팔부채 좋아하는데 새로 꽂힌 음식이 있다기보다 저는 쌀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고수도 넣어서
고수 넣어야 맛있고. 저도 원래 고수를 못 먹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뭐 드라마 촬영을 했었을 때, 그때 좀 입맛이 또 새롭게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때부터 좀 먹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고수가 있는 게 맛있는 것 같고, 쌀국수 좋아하고, 샤브샤브도 좋아하고. 뭐다 좋아해요. 돈가스도 좋고. 언니가, 유나가 팔부채 좋아하는 게 잘못된 정보라고? 아니, 좋아한다니까. 꽂혀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뿐이지, 좋아해요. 언니, 안개꽃을 제일 좋아하는 게 맞나요? 아닌데? 안개꽃 좋아한다고 했나? 근데 꽃은 다 예쁜 것 같은데, 저는 장미꽃도 좋아하고, 해바라기도 좋아하고요. 수국도 좋아하고, 프리지아도 좋아하고, 그냥 색감이 예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예뻐.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 이거. 이런 거, 요거. 이런 거. 하얀, 아니야. 뭐지? 아무튼 하얀색이에요. 조그만 거. 아이, 또. 언니 키 168이 맞아요? 아니, 잠깐만. 키 168이 맞아요, 위에. 내가 아까 돈가스도 좋아하고 그랬더니, 피카츄 돈가스? 아, 진짜 학교 앞에서 많이 먹었어요. 피카츄 돈가스. 아. 뭐 말했지, 지금? 아, K168, 맞아요. 네. 168입니다. 조금 더 나올 때도 있고요. 네, 168이에요. 못 먹는 음식? 뭐, 없어요, 잘. 가리는 음식이 별로 없고. 닭발을 조금. 자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소원 최애꽃은 아무래도 유나라고. 고마워요. 아니, 잘못된 정보 또 없나? 아, 요즘에 피카츄 돈가스 구하기 어렵대. 너무 웃겨. 언니 키 2m죠? 아니에요. 아, 네. 약간 하이웨스트를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리가 2m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 키가 168이고 다리 길이가 2m라고?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네. 유나 씻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데 저는 머리 감고 몸 씻고 세수하고 양치해요. 유나의 순서는 두구두구두구.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세수하고 양치를 한다고. 저도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머리를 먼저 감아요. 머리를 감고 몸을 씻어요. 근데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세수하고 양치할 때도 있고, 머리를 감고 뭐 세수하고 몸 씻고 양치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오래 씻는 편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막 해? 아니 뭐 이렇게 비눗물이 남아있는 걸안 좋아해서 오래 헹구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물살을 오래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세수와 양치를 하면서 있을 수도 있고. 네, 너무 TMI지만, 뭐 그런 걸 원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머리를 감고, 아니, 몸을 씻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 샴푸 비눗물이 이렇게 다시 몸에 다 묻잖아요. 그럼 잘 헹궈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몸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잘날 수도 있대요. 이렇게.
요리지처럼. 잘, 잘 헹구시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합니다. 아, 이거 심리 테스트라고? 그럼 나는 샴푸하고 몸 씻고. 아니야, 샴푸하고 세수하고 몸 씻고 양치할래. 다 섞였어. 아, 바디워시 어떤 거 쓰나요? 진짜 질문들이 너무 신박한 게 너무 많다. 너무 좋다. 바디워시 저는 브랜드를 말하기엔 좀 그래서 꽃향기가 나는 걸 써요. 프리지아 꽃향기가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걸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올해 융탄절을 가장 먼저 축하해준 소시 멤버는 누굴까요? 수영 언니. 어제 새벽에 12시 지나서 문자 온 것 같아요. 단체방에 수영 언니가 제일 먼저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진짜 이것처럼 줄줄이 쭉쭉쭉쭉 자고 일어나니까 있더라고요. 수영 언니요. 유나의 이거 이렇게 말해도 돼? 아니 아까 그거는 브랜드 말하면 안 되고 이거 말해서 어차피 브랜드가 아니니까 버블티. 저는 진짜 자주 마시고 좋아하는데 메뉴에 따라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 밀크티 있잖아요. 밀크티를 따졌을 때 저는 당도 70, 얼음 30, 펄 추가. 네,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딸기로 된 그 펄이 있어요. 그게 들어간 음료를 좋아해요. 네. 이런 걸,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가끔가다 먹는 걸 막 보이니까. 아, 웃겨. 휘파람 아직도 못 부나요? 가끔가다 성공할 때가 있어요. 아, 웃겨. 이거 부는 거 아니야? 들어봐봐요. 나지? 되는 거 아니야? 휘파람 아니고 그냥 바람 아니냐? 라고. 아.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돼. 아직도 못 읽어요, 저는. 뭐, 아니, 못 해요, 저는. 못 불어요. 바람. 포기. 저는. 응? 이렇게 왔어. 아, 정말.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누나 전혀 안 나는데? 라고 써요. 휘 빼고 바람 소리 아니에요? 아, 진짜. 됐지? 아, 그냥 날숨 아니에요? 바람송이 짱이다 막 이래. 아, 좀 더 고음이 나야 할 것 같다고? 안 돼. 미안해요. 소원이 가장 생각나는 순간은? 일단 오늘도 진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원래는 맨날 만나서 파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연중 행사인데 우리 보장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 생각도 많이 나고 뭔가 기쁜 일 있을 때도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뭐 좋은 소식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상 받거나 뭐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장소에 가게 되면 그런 행사 스케줄을 가게 되면 그런 생각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젠간 또 다시 볼 수 있겠죠. 건강 잘 챙기고 있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노래 중에 다시 활동하고 싶은 노래는? 오호. 이 여름에는 파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소녀시대 파티. 여름에 파티가 너무 좋았고, 라이언하트도 너무 좋았고, 저는 소원을 말해봐도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해보고 싶었던, 활동하고 싶은 노래. 스타일이 저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때도 좋았고, 뭐니 뭐니 해도 콘서트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소원 생각 제일 많이 날 때도 콘서트 추억 떠올릴 때 그렇고, 활동하고 싶은 노래보다도 그냥 콘서트를 활동해도 좋겠다, 뭐 이런 회상 그런 날이 또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이제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파티도 하고 싶어요. 파티 때 또 제가 또 금발을 했었잖아요.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그 머리를 하고서 다시 또 그렇게까지 염색을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광고나 뭐 연기활동 같이 할 때가 많아서 화려한 색깔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파티 때는 아예 작정하고 여기엔 무조건 내가 금발을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머리는 탈색을 한 4개를 했거든요. 4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못할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여름 유나가 추천하는 보양식. 저는 삼계탕. 항상 보양식은 뭔가 좀 간단하게 보양을 할 수 있을 만한 때는 삼계탕을 먹는 것 같아요. 삼계탕도 좋아합니다. 라면 끓여 먹을 때 순정으로 먹나요? 파송송 계란탁 하시나요? 미안해. 순정으로 하는 게 뭐지? 엄마 어떡해. 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라면만 끓여서. 저는 계란은 넣는 것 같아요. 파까지는 있으면 넣지만 거의 순정으로 먹고 계란탁 합니다. 이제 뒤에 코너가 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Q&A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는 장비빨일까요? 손맛일까요? 손맛 아닐까요? 장비빨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손맛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맛을 기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비도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손맛을 길러보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궁금해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매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질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재밌었어요. 언니 왼쪽 구름 죽어가요. 어디지? 어, 근진자네? 어, 어떡해. 어, 깜짝이야. 그럼. 됐어, 됐어. 됐어. 진짜 웃겨. 네, 이 다음 코너는 유나의 밸런스 게임 코너예요. 제가 콘텐츠로 밸런스 게임을 몇 번 했었는데 이번 밸런스 게임은 디테일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로 퀴즈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여기 아니다. 이것도 같이 보여주시나요? 화면에? 지금 나와요? 아, 자막으로. 내가 읽으면 나온다고요? 자, 좀만. 유나는 실제로 어떻게 울까? 라는 질문입니다. 1번. 아, 허쉬 우는 지수 유나. 2번 엑시트 우는 의주 유나. 3번 더 케이투 우는 안나 유나. 나 실제로 어떻게 우냐고요? 그 감정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또 저거 다 내가 한 거니까 나도 다 진짜 저렇게 울지 않을까? 어? 진짜 저렇게 울지 않을까? 어, 막 저런 감정이 들어서 울 때 저런 표정이고 이런 감정일 때 저런 표정이고 하지 않을까? 어, 근데 저는 그 저 엑시트 때 우는 의주 모습을 보고 어 저도 되게 놀랐어요. 아 내가 울 때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 때 제가 막 울다가 거울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는지 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허쉬 유나랑 허쉬 지수랑 엑시트 의주랑 허쉬에서 감정이 더 심각해지면은 의주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나처럼 울 것 같다고? 안나처럼 울 때도 있겠죠. 저렇게 그냥 가만히 할 땐 또르륵 울지 않을까? 아 번호를 여기 쓰고 계시냐? 다 됐고 울지 마 이랬지. 아 오케이. 2번이 귀엽대요. 엑시트. 저거 우는 거 보고 막 물만두라고 하시던 라고. 물만두. 왜 물만두지? 물만두 빠진 물만두 물에 빠져 있는 만두 같나? 물만두처럼. 뭐지? 나 되게 뭐 모르는 게 많은 사람 같죠. 어떡해. 왜 그래? 그래요? 그럴 때 물만두라고 많이 해요. 근데 왜 물만두 귀여워서? 귀엽게 불어 있다고? 귀여워. 아 단계별 표정 변화래. 울지만 바보야 이렇게 왔어. 어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울 언니 우는 거 못 봐, 유유. 다음 퀴즈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허쉬 위 장면에서 지수가 알게 된 허쉬의 의미는? 와, 이 허쉬의 의미가 다 한 드라마인데 약자가 기억이 안 나네. 저게 아마 지수... 나를 뭐 사랑하는 아빠의 뭐 그거였는데 이렇게 금방 잊어버린다고? 나 이래도 되는 거야? 힌트 좀 주세요. 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같이 맞추는 거래요. 뭐 어쩌고 지수 뭐 이런 거였는데 지수스 해피니스? 아닌가? 그건 다른 거였나? 의미가 두 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장면에서 지수가 알게 된 거는 아빠가 나를 위해 아 이게 내 나한테 그거였구나 라는 건데 지수가 한국에서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이래. 희망차고 유용한 지수의 한국 유용한? 유용해? 아 뭐가
또 찾아봐봐. 유나밖에 모른다고? 아니야, 이거 다 나왔어. 허플? 와, 갑자기 하니까 레알 생각 안 난대. 그래, 희망차고 유용한 지수의 항구 보여주세요. 그래, hopeful, upbeat, 지수 항구. 그래, 아빠가 나한테 저걸 써준 거였단 말이야. 와, 이렇게 금방 잃어버린다고? 대사를 물어봐도 모르겠네, 이제. 6개월 됐나? 반년이 지나갔네. 아, 이렇게 하는 거래요. 되게 틀린 답도 많이 하네, 다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유나가 대학생이었다면? 아, 엑시트 국어 국문학과 학생. 사랑비 가정학과 학생. 신데렐라면 패션학교 학생. 아, 세 개. 대학생. 나 대학생이었는데? 난 연극영화과. 연극영화과였어요. 다시 전공을 선택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오, 다 좋은데? 근데 가정학과에서는 뭘 주로 하나요? 그러면, 아, 국어국문학과. 아, 패션학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뭐가 어울려요? 가정학과. 패션학교. 국어국문학과 여신. 여신을 꼭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국어국문학과? 2번은 제가 가정학과는 제가 가정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을 재미있어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제대로 해보고 싶기도 해요. 약간 인문대에서 조용히 여신으로 소문날 국문학과 언니 재질? 조용히 여신으로 소문나고 싶다. 국문학과 다니면서. 산악 동아리 가능? 어울리는 건 1번이네. 1번이래요. 아, 저는 국어 국문학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너스 질문 주세요. 엑시트 산악 동아리 회원이었던 의주 유나, 실제 유나는 어떤 동아리에 들었을까? 아, 보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어떤 동아리에 들었었냐고요? 동아리? 제과제빵. 나 제과제빵 했었어요. 제과제빵을 하면은 마지막 단계, 마지막 배우는 코스로 케이크를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케이크 만들어서 막 집에 가는 그 뿌듯함. 저는 제과제빵 했어요. 약간 사진 찍는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 해봤고 제과제빵 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해서 댄스 동아리, 아, SM에서 댄스 동아리 했어요. 사실상 그런 거죠. 네, 다음 질문 주세요. 유나의 실제 홈웨어는? 아, 케이트 안나의 홈웨어, 민영이 홈웨어. 아, 두 개예요. 왜 이런 건 없지? 아,
아니고 저 진짜로 집에 있을 때는 잠 옷 입고 있어요. 위아래 세트 잠옷. 근데 원피스여도 뭐 긴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근데 그냥 투피스 좋아요. 투피스가 좋고 정말 더울 때는 반팔 반바지로 입지만 아니면은 뭐 하나는 긴 걸로 입어요. 위에를 긴 팔로 입든지 밑에를 긴 바지로 입든지 잠옷을 입습니다. 아, 여기는 적이 없고 다음 질문이에요. 유나가 기자였다면 총리화나 연예부 기자 다정 유나, 허씨 디지털 뉴스부 기자 지수 유나. 어. 기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글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더 어울렸을까요, 저한테? 둘 다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더 나을까나? 아직, 아직 자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잠옷도 손민수 해야지. 잠옷도 손민수 하세요. 잠옷은 엄청 비싼 거 살 필요 없는 것 같아. 아, 지금 2번으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 또 아무래도 최근에 이지수 기자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지수 기자. 이지수 기자로. 다음 보너스 퀴즈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허쉬 장면에서 지수가 손들고 한 질문은? 아, 아까 저거 저건데. 아까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자식처럼, 아, 뭐지? 뭐, 꿈이 뭔지 물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꿈이 뭔지 물어보셨습니까? 뭐. 아, 자식처럼 대한다,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했는데,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분이 병원에 있는데 뭐. 아, 그건데요. 잠깐만. 자식처럼 생각하신다는 분이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인가? 뭐였지? 질문을. 와. 아, 미쳐. 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래. 아. 정답. 치킨 한 마리 더요. 정답. 똑같이 해보자. 정답. 아, 이것만 생각나지? 아까 피해자가 자식 같다고 하셨는데 피해자의 꿈이 뭔지 물어보셨습니까? 뭐 아십니까? 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병원에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오케이, 화면을 보여드린대요. 아, 확실히 물어보신 겁니까? 그래, 이건 맞았다고 해줘야죠, 그죠? 사장님, 아까 피해자가 꿈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물어보신 겁니까? 자식 같아서 잔소리한 적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진심이십니까? 진심이라면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장님이야말로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맞아. 이게 아주 멋진 지수의 신이었다고요. 뭐? 댓글에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넣어요. 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넣어요. 아, 웃겨. 그럼 피해자의 꿈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라고 다. 오, 기억력 테스트였대, 이거.
재밌네요. 다음 문제 주세요. 유나가 더 인상 깊었던 액션은? 엑시트 의주의 액션. 왕은 사랑한다 은산의 액션. 아, 구름 좀 살리고. 둘 다 기억에 남는데, 저 엑시트 의주의 액션은 정말 저거를 그 액션 스쿨 가가지고 연습을 막 했었어요. 저 뒤에 것까지. 액션 스쿨 가서 직접 하고 저 씬도 직접 제가 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도 하고. 은산 저 액션은 저의 첫 등장 씬이었기 때문에 저게 격구를 하는 거라고 하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촬영했던 건데 첫 등장 씬이었기 때문에 저것도 기억이 나요. 댓글에 이건 의주지 라고. 그쵸,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의주가 더 많으니까 엑시트의 의주의 액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주는 암벽 등산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밸런스 게임 문항? 유나의 실제 취향은? 허쉬 지수의 소맥, 총류하나 다정의 맥주, 파티 유나의 칵테일. 아, 왜 와인은 없어요? 아니, 아니고, 저는 진짜로 와인도 좋아하고, 근데 요즘 화이트 와인도 좋아하고요. 소맥보다는 그냥 소주를 마셔요. 그리고 맥주만 마실 때도 있지만, 맥주는 막 그렇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약간 탄산이 많은 걸 잘 못 먹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칵테일은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은 있지만 많이 없고, 그래서 소주나 뭐 와인이나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 뭐 막걸리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이건 죽어도 1위지. 소맥이래. 술은 소맥이지. 막 다들 막 장난 아니야. 온앤오프 유나의 소맥. 아, 그래서 소주를 좀 탈까라고 했었던 게 메뉴가 또 그날 양장피였기 때문에 원래 그랬더니 이제 소주를 마셨는데 그런 고량주 같은 거랑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세서 잘 못 먹고 소주를 마셔야 되는데 맥주를 마시니까 뭔가 좀 그 드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뭔가 소주를 좀 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소주를 좀 탈까 했는데 저도 제가 그런 표정에 그런 톤으로 말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네. 추천하는 조종별 안주? 조종별 안주는 뭔가 소주는 좀 국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웃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국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맥주는 저는 먹태를 좋아해요. 먹태 꼭 그 소스를 찍어 먹어야 됩니다. 그 먹태를 좋아하고 뭐 굴백무침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와인에는 뭐 치즈를 많이 드시지만 저는 와인에는 감바스를 좋아해요.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네, 화이트 와인 그러합니다. 그리고 일단 뭔가를 든든히 먹은 다음에 술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속 버립니다. 방금 입맛 따신 것 같아. 뭐야 진짜.
아이돌이 먹태 얘기를 한대. 왜? 먹태 진짜 짱 많이 마시는데. 배가 좀 덜 부르고 괜찮아요. 다음 넘어가야겠어요. 유나픽 레전드 무대 짤은? 아, 청순 유나? 강렬 유나. 또 예뻐버린 유나. 아, 참. 이걸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읽게끔. 저는 레전드 무대 짤? 와, 다 다른 느낌이기는 한데. 저는 1번 할래요. 저 첫눈에. 첫눈에 짤. 좋아요, 저거. 저거에 뭔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퀴즈? 아, 다 알죠, 이거. 완전 맞출 수 있어. 저 첫 번째는 가요대전. 연말 무대 첫눈에 부를 때고, 이 두 번째는 Catch Me If You Can, 세 번째도 All Night. 아, 3번을 많이 좋아하세요? 3번도 All Night 무대 중에서 저날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날이랑 하늘색 막 이렇게 막 달려있는 거, 술 달려있는 거, 그날. 유나 플러스 반짝이는 국룰이래요. 오늘도 약간 그 반짝이 살짝 했는데. 맞아요. 이건 끝인가요? 이제 질문이? 진짜. 첫눈에도 좋고, 온라인도 좋고, 캐치미도 좋고. 다 다른 스타일이어서 다 좋아. 역시 퀴즈는 저보다 소원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소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저와 소원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알아보는 코너예요. 일명 소원을 맞춰봐 라는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여기에 준비해 주신 걸로 내릴까요? 뒤로 넘겨야 되나? 이렇게? 자, 소원을 맞춰봐 입니다. 소원의 기억에 가장 남는 유나의 앨범 활동, 그리고 본캐 임유나와 가장 성격이 비슷할 것 같은 부캐, 앞으로 임유나의 부캐로 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질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원의 답변을 추리하는 코너예요. 그래서 1위부터 3위까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문항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원의 기억에 가장 남는 유나의 앨범 활동은, 저는 앨범? 아니면 무대인가? 무대? 뭐가 있지? 나 갑자기 진짜 여러 가지가 떠올라가지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그 첫눈에 무대도 생각나고, 파티 금발이었으니까 있을 것 같고, Catch Me If You Can? 그때도 금발이네?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소원을 말해봐? 아니, 훗? 라이언널트? 뭐 다 말해. 일단 저는, 3번에 G? 3위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 G가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온라인이네? 아, 온라인이야. 왜지? 블링블링해서 그건가? 온라인. 근데 나 유띵크도 생각했는데. 온라인이신. 온라인이 왜일까요? 왜요? 온라인 왜요? 온라인 좋았어요. 근데 온라인 춤추는 거 재밌었어요. 온라인 또 정말 그게 안무를 전체적으로 쭉 봐야지 멋있는 것 같아요, 더. 그래, 훈 얘기도 많이 하고, 더보이즈 얘기도. 그러네. 온라잇이 3위구나. 또 아무래도 10주년 앨범이니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1번을 내가 맞춰야겠어. 1번은, 금발 있을 것 같지 않아? 파티, 금발일 것 같은데. 도전. 이런 건 생각을 오래 하면 안될것 같아. 파티. 대박! 되게 기분 좋네? 그래, 금발이어서 파티. 맞아. 기억에 남는 활동. 정말 제가 이 파티 할 때도 금발을 하자마자 그때도 생일 파티였는데,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 파티 하는 현장에, 팬들 만나러 가는 그, 우리의 그 생파 현장에 가기 전에 머리 염색 다 하고, 짜잔!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공개를 했었던 금발이었는데, 또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갈발로 랜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팝의 한 획을 그은 비주얼이었다고요? 자꾸 이런 쑥스러운 글을 읽게끔. 못 모르고 읽었는데 막 알고 보니까 막 이래.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렌즈도 끼고, 근데 금발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 옷 입는 스타일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땐 좀 되게 뭔가 힙하게 꾸러기처럼 입는 게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도 그렇긴 하지만. 2번은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윤하의 앨범 활동? 힌트가 클래식이라고? 라이언하트? 라이언하트. 나 라이언하트 좋아하는데. 아니었어. 나 진짜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와 아니었어 했어. 지금 보여? 다만생가 봐. 컨셉으로 클래식인 줄 알았지. 우와. 안 그래도 다만생도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 처음이니까. 가장 파격적인 컨셉과 처음과 최근. 이렇게 나눠주신. 그래도 다들 라이언하트 아니면은 뭐 지도 얘기하시고. 그래. 유나야, 우리가 투표를 하긴 했지만 모든 활동에 유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알죠. 감사합니다. 저도요. 자, 다음은 본캐 임유나. 그래도 1위 맞췄으니까 다 맞춘 걸로 좀 해주세요. 본캐 임유나와 가장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 부캐는? 부캐는 뭐지? 드라마, 영화 막 이런 건가? 캐릭터? 나 1번부터 갈래요. 1번. 1번은 의주 아니면 민영인데. 뭐지? 나 민영인 줄 알았는데 의주일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민영이. 1위 민영이. 과감하게. 어, 우주였어. 대박이다. 어, 왜? 성격이 왜 비슷한 것 같아요? 의주가? 근데 저도 뭐랄까? 민영이는 좀 더 발랄하고 의주는 좀 더 정의로운 느낌이라서 의주를 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주는 저보다 좀 더 멋있는 것 같고 민영이는 저보다 더 푼수인 것 같고 오, 50%나 됐어. 대박이다. 좋다. 의주래, 의주. 되게 다 많이 맞추네, 다들. 생각이 다 비슷해. 내가 아직 부족한가 봐. 미안해. 아, 해외 팬분들은 안나를 많이 언급하신대요. 이게 저를 떠올려주시는 그게 또 다 다르신가 봐요. 좋네. 좋네. 책임감이 있는 의주가 1위여서 기분 좋습니다. 2위는 그러면 민영인가? 안나는 없을 것 같아. 안나 없을 것 같고 지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민영이 알고 보니 새벽이 새벽이 아니야? 새벽이 아니에요? 어 2위가 지수 같아? 우리 답변이니까 우리가 맞추지 잘 맞추는 게 아니라라고 써있어. 아 그러네 맞아. 2번 민영이 할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아 역시 민영이. 어 근데 되게 압도적이었다. 거의 한 20%가 차이가 나. 여기는 좀 비슷한데 그래도. 오 민영이. 근데 저도 두 개 할 때 진짜 편하긴 했어요. 지금은 또 민영이를 이어서 공조2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2에서는 또 민영이의 매력이 더욱더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3번은 와 3번이 뭐야? 지수? 이게 이걸 분석을 하자면 첫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첫 데뷔 노래란 말이에요. 이게 최근이잖아, 제일. 그럼 여기는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적으로 또 될까? 자, 3번은 지수입니다. 아, 역시. 나 좀 똑똑한 것 같아. 3번 지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모를 때는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맞았네? 대박이네. 그럼 옆에도 똑같나? 아 여기 하나예요? 아 앞으로 임유나의 부캐로 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이 캐릭터를 이거저거 다 써주신 거예요? 언니 똑똑해. 고마워. 임유나의 부캐로 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우와. 구구구구구. 또래 배우들과 함께 20대의 삶을 연기하는 청춘물 유나를 보고 싶어요. 다크나이트의 캣우먼, 융티씨의 유나 플러스 파티씨의 나는 유나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악역을 연기하는 것을 보고 싶다. 유나의 새로운 캐릭터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외국분이신가 봐요. 인성 빼고 다 가진 부잣집 막내딸. 고난을 겪고 말단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전문직 역할. 앞뒤 재지 않고 감정에 충실한 캐릭터. 가끔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선택이나 감정에 확신이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융언니의 예쁨이 한도를 초과하는 치명적인 파무파탈 톱스타 캐릭터도 좋고요. 파무파탈 톱스타 캐릭터도 좋고요. 애교 만땅 장난기 넘치는 반전 매력 캐릭터도 좋아요.
세상 차갑고 세상 도도한 재벌 2세. 거기다가 똑똑하고 완벽해. 예체능도 섭렵. 잘 다려진 흰 셔츠 입고 실수한 부하 직원 혼내는 용. 재벌과 기싸움에도 절대 지지 않는 용. 나 죽어. 되게 기본적으로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아. 부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도 예쁘게 막 꾸미고서 나오는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싶지만 또 그런 작품이 제가 원하는 시기와 그럴 때에도 짠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캐릭터로도 또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씩 조금씩 기다려주신다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거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런 톱스타 캐릭터도 좋고 뭐 정말 감정에 충실한 캐릭터도 좋고 전문직도 좋고 그러합니다. 악역도 진짜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냥 저는 제가 안 보여드렸던 모습 중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혹은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딱 정해놓은 틀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 작품에 따라 그 캐릭터에 따라 그냥 저만의 기준을 세우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이 안 남기 위해 후회를 안 하기 위해 저는 저의 그런 기준으로 잘 판단하면서 지냅니다. 끝? 끝이에요. 이런 캐릭터를 고려해서 저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너가 진짜 많죠? 코너가 엄청 많은 것 같은 느낌이야. 좋아. 실시간 댓글을 좀. 근데 진짜 틀이 없어서 쪼앙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저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 부잣집 역할 꼭 한번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기다려주세요. 아, 긴 의료 용어 줄줄 말하는 의사용도 보고 싶어요. 의사? 의사여야겠죠? 맞아. 그쵸? 의사도 좋고 전문직도 다 멋지니까 의료 용어를 한번 말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선택을. 코나. 네, 뭘 먹으면서 하라고요, 저? 지금 저 밥 먹고 왔어요, 든든히. 또 밥 먹을 거예요. 의사, 변호사.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의학 드라마. 많은 캐릭터 언급이 있는 건 유나가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 와, 너무 감사해요. 네.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고 싶어서 또 좋은 캐릭터와 좋은 작품 있을 때 열심히 해보는 편입니다. 다음 코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 생일 브이앱인 만큼 또 사전에 소원이 보내준 생일 축하 메시지와 응원 메시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 담아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읽고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는 거 아니지? 생일 축하해요. 언니 생일인데 항상 저희 생일인 것처럼 우리한테 선물을 줘서 고마워요. 뭐야? 울으라는 거야? 눈물 나. 아, 근데 진짜 이 얘기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 왜 이 그 내 생일인데, 이 유나가 생일인데 선물은 우리가 받는 기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컸던 거는 그 스페셜 앨범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더 제가 정말 선물처럼 주고 싶기도 했고, 뭐 생일 때 같이 파티하는 거는 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도 생일 때 만나서 파티하고 밥 먹고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냥 그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항상 늘 꾸준히 하고 싶은 저의 생일 파티입니다. 짠! 되게 길어. 매년 잊지 않고 생일에는 꼭꼭 팬들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유나. 근데 얘기 들은 거 아니었어 지금? 대박. 매년 잊지 않고 생일에는 꼭꼭 팬들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유나 언니. 올해도 이렇게 언니와 비대면이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언니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언니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인데 매년 5월 30일이 되면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있을 언니의 모든 생일에도 제가 축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호가. 눈물. 고마워요. 내가 아까 했던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마워. 울지마 바보양! 그래서 했어 계속. 아 진짜. 와, 아 진짜 언제 이렇게 이런 직업을 해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축하를 어떻게 받아보겠어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 휴지를 딱. 아니 노래를 왜 트는 거야? 저는 이런 분위기에 약하단 말이에요. 음악과 이런 딱 삼박자에 약합니다. 아 정말. 자, 두 개 정도만 더 읽어볼게요. 짠! 또 길어! 유나야 생일 축하해. 바쁠 텐데 팬들 생각해줘서 생일마다 이벤트 해줘서 너무 고마워. 처음 좋아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유나 팬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기적, 공조2, 해피뉴이어! 차차차차 차기작까지 준비하는 융배우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 가끔 내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뭐라도 하나만 해요. 노래를 끄던지 편지를 읽지 말던지. 아 정말.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아, 저렇게 우는군. 저렇게 우는군 이라고 써있어. 그래 제가 이렇게 우나봐요. 아 정말. 대박. 어 감동이야. 가끔 내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좋아할 수 있나 생각하곤 하는데 임윤아는 그걸 납득이 가게 만드는 사람이야. 아이돌용, 댄스용, 노래용, 배우용 그 외 여러 가지 모습들 전부 항상 응원할게.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다. 아. 누가 거기서 확대해서 잡으래요, 지금? 가리고 닦아야지. 아, 진짜로 이게 못 본 지 오래되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죠? 이거 원래 이렇게 막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 정말. 아 왜 웃기는 거야? 우는데 아 우는데 미...
우는데 미안한데 왼쪽 구름이 가라앉았대. 아, 진짜. 우는데 왜 자꾸 웃겨요, 왜? 아, 구름에 수분이 빠져서 가라앉는다고? 아, 웃기다.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왜냐면 진짜 이게 눈물이 나는 게 너무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만나는 거랑 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시간이 항상 있었는데 또 이런 상황에 이렇게 멀리서나마 서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전히 이렇게 응원해주는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었구나라는 게 더 확 와닿아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편지 두 개 펼쳐서 옆도 가려요 라고 여기도 가리라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짠. 유나야 생일 축하해.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담아 너에게 보내주고 싶어. 오늘 하루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마무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사랑을 담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함께 할게요.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제가 직접 달려가진 못하지만 뭔가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저와 소중한 시간을 또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서 저희만의 그런 즐거운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좋겠어요. 융돌프가 됐다고? 모른 척해. 눈물 셀카로 마무리를 가자고? 진짜 안 되는데. 남은 편지 집에 가서 읽고 혼자 우는 거 아니야? 어, 진짜 나 이거 다 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거 인터넷으로 쓰신 거예요? 제가 원래 생일 때 편지 받는 걸 진짜 좋아해요. 언제든지 그냥 편지를 받는 걸 좋아하는데 메시지 다 보내주신 거 이거 뽑은 거 말고도 담은 거 있으면 쫙 뽑아서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항상 근데 이렇게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항상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거나 집에 갈 때 아 이런 얘기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표현했어야 되는데 아 맞아 이 얘기도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뒤늦게 생각나는 게 많더라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제가 다른 저희들의 소통 방법으로 나머지 뒷이야기들을 전할게요. 생각나면. 정말. 네. 또 이렇게 생일을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날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소원의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읽어보았는데요. 항상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든든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를 꼭 하겠다고 제가 생일에 했었는데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또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즐거운 추억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매번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저희가 연락하는 그런 곳들에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서 자주 인사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그렇고 또 So Wonderful Day라는 저의 개인 유튜브 계정에서도 인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항상 제가 가득 생각하고 꾸준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잘 챙겨 먹고 푹 쉬고 그러면은 좋겠어요. 행복한 생각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Set. 네, 제가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생일 기념으로 제가 제 생일 케이크를 스스로 배코하는 모습을 담는 게 어떠냐고 하십니다. 네,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이거 왜 이게 생크림이 녹아서 그런 건가? 아. 다 녹았어요. 다 이게 크림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걸 가리기 위해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근데 원래 이렇게 좀 혼자서 자기 생일에 이렇게 막 해요, 요즘? 이걸 가리기 위해 밑에를 둘러놓을 거예요. 됐어. 됐고, 뭐를 하는 게 나을까? IDDAY 색깔을 뭘로 하는 게 나은지 되게 뭐가 많다. 나는 그럼 이렇게 하겠어. 어머, 심혈을 기울여서 기울어졌어. 괜찮은 거야? 굳었어? 굳었나 봐요. 그렇다면 여기는 그냥 여기를 둘러싸야 하나? 괜찮아. 그냥 무심한 듯이 쑥쑥쑥쑥쑥쑥쑥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야. 보충을 하고자. 이거 이렇게 망해도 돼? 응. 그냥 어쩔 수가 없다. 네, 누나 버스티를 다 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아니, 이게 이 크림이 찌그러졌어, 여기. 이거 똑같이 여기다 하는 게 낫겠어요? 일자 하는 게 낫겠어요? 똑같이? 도전. 아니, 여기 왜 이래? 누가 베어먹었어. 뒷면은 보이지 말아주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봤어? 볼래? 이게 슈가 파우더가 있어가지고 진짜 오. 되게 금방 굳네 이게. 됐어.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할 건데 뭐가 자꾸 많이 추가가 되네 갑자기 점점. 어떡하? 뭐 무심하게 툭툭 툭툭툭툭툭툭 장미꽃 ST 웃겨. 좋았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했어. 하지 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끈선아 어울려. 아유 이면만 계속 나오네. 진짜 이상한 면만 나왔네. 이러합니다. 대략. 요게 이렇게 좀 있는 건 어때? 괜찮지?
완성. 완성. 그거까지 하라고? 내가 내 생일 자축을 이렇게 하라고? 부끄러운데? 아니 나 진짜 내 이거 괜찮은 거지? 몰카야? 여러분 저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일을 맞이해서 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어요. 유나 birthday with 소원입니다. 짜잔. 네, 오늘 저와 함께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나마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번에는 꼭 저희가 매년 해왔던 것처럼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파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 케이크는 소원을 위한 케이크입니다. 괜찮아. 끝. 아, 하지 마. 저 여기 꽂았잖아. 감사합니다. 끝.